햇살을 맞이하는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인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인구. 난인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인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인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아이즈원 첫 단독 외배능. 입덕스쿨 아이즈원 시티. 입학식 날 배성재 교장 선생님 등장.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아이즈원 첫 단독 웹 예능 입덕스쿨 아이즈원 시티 입학식 날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목소리만 빌려줬어요. SBS 모비딕에서 만든 웹 예능인데 목소리 녹음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녹음은 쫙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나갔고 사실 와서 좀 그 뭐 좀 할래? 이렇게 그 담당 PD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안 간다고 했었나 봐요. 그때 뭐가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고 베텐에 나오시면 딱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탄 중년단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상품이 영스트리트 출연권이 있었다. 배텐 출연 일은 제가 했는데 출연권은 왜 영스 거를 뿌린 거죠?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뭡니까? 교생 선생님 정도 해야지. 예. 어쨌든 그 학생들과 친해질 계기를 좀 마련해 주길 모비딕에 촉구하겠고 네, 어쨌든 아이즈원 시티 구독하겠고요. 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교생 선생님 방송에 꼭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당한 배형이라고 형 양심 없네. 교생은 아니지. 최소 학주라고 이사장급이라고 장학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들의 영화를 전격 분석하고 문제 푸는 더덕 퀴즈쇼 영화 퀴즈 하는 날입니다. 영화 해바라기 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덕후가 탄생할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참사였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두 분이 조기에 탈락을 하는 바람에 저랑 정영국 씨가 청취자 퀴즈로만 간신간신히 때우면서 이어갔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바라기냐고. 자, 코너 전에는 정윤국 씨와 함께하는 문자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뷰티 종합몰 에버비키니에서 마마무 다이어트 뺄레,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숙박 및 워터파크 이용권,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 건설,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 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써올구.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세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세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다시 또 추워졌네요. 네. 오늘 옷이 아주 좀 새빨갛고 하얀색 글자 써 있고 네, 야하네요. 네.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희님. 여자친구랑 꽁냥꽁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불러달래서 배구가를 불러줬어요. 브라더 아빠제 형님 모두 다. 네, 이건 배구가가 아니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됐거나 굉장히 오래가지 않은 커플. 그래요? 네, 예상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배디어천가 불러주려고 연습 중이에요. 라고. 이런 커플들이 있군요. 네. 그렇군요. 자, 이현성님. 벌써 나이가 31살이 됐어요. 별거 없네요. 여친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에이, 나이가 41살이 되면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혼자가 됩니다. 네. 그냥 혼자예요. 인생은 혼자죠. 그렇죠. 3690님. 이사갈 집 도배를 싹 하려는데 힙하게 그레이로 할까요? 깔끔한 화이트로 할까요? 야, 이걸 본인이 걱정하시는 걸 보니까 매매로 들어가시나 봐요. 그렇죠? 그래요? 보통 아니 도배는 보통 아니 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아 근데 물어는 보잖아요. 아 안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나요? 저 안 물어보는데 그냥 데이트인데요? 그렇군요. 마음대로 막 해놨던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핑크로 하시는 하란 분 있고. 아 정신병 걸립니다. 아 핑크로도 뭐 괜찮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요 느낌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하얀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좀 섞여 있으면. 아 그래요? 남자분이 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노란색으로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8513님, 성재형 아내랑 아들이랑 베트남 하노이에 놀러 갔는데 어제 베트남 축구 이겨서 그곳에 지진 난 줄 알았대요. 요즘 이게 난리죠, 진짜. 예. 와. 아, 어제 진짜 보는데. 예. 크, 잘하더라고요, 베트남이. 그런 거 중계를 했어야죠. 이런 씁쓸하네요. 미라클 같은 경기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씁쓸합니다. 어쨌든 네. 뭐 베트남 이긴 거 대단하더라고요. 아, 박항서 감독의 그 리액션. 정말 기분 좋았고요. 네. 일본과 만나게 됐어요. 8강에서. 아, 야. 어렵다. 예. 베트남 대 일본 네. 볼만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항상 보면 재밌는 게 약자가 강자를 이겨야 좀 재밌으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아시안 게임 때 네. 같은 조 일본이랑 편성이 됐는데 네. 그때 전 연령을 통틀어서 베트남이 일본을 이겨본 게 처음이거든요. 와. 이번에도 혹시 그게 재현된다면. 중계 안 해도 공부는 좀 하고 있네요. 저요? 네. 다 기억이 나요. 무슨 기억이 네. 나. 저 30분 뒤에 투입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예. 네, 프로니까. 그렇고요. 자, 정승철님. 뽀디가 오늘 시네타운에서 형 보고 푸듀 때 나오고 반응 좋아서 밥 사달라고 했더니 밥 안 사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배디가 제가 알고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네. 항상 밥을 사는데 보디가 네. 그냥 방송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냥 말이 헛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제가 네. 얼마나 많이 밥을 먹였는데 생각했나요? 네. 네. 자, 이미자님, 지금 나오신 빨간 옷 입은 분 누구예요? 배우세요? 저보고 하신 얘기인가요? 네네. 아닙니다. 전 일개 자영업자입니다. 네. 2641님, 용국 형님 주말 토요일에 갈게요. 매장에 계세요. 만주르 배상. 아, 제가 요즘에 이제 허리디스크 파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제가 있으면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르? 네. 전 대단한 게 뭐냐면,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베텐의 영향력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동탁 누나도 저희 가게를 몇 번씩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남자 세 분이서, 여자분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 세 분이서 충주에서 오셨어요. 충주에서요? 충주에서 오셔가지고, 베텐을 너무 재밌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충주면 남이춘의 후배들이네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내려서 오셨더라고요. 오. 아, 베텐이 제가 항상 체감으로 느끼는 게 이제 가게인데, 예. 나날이 급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진짜 할 거 없나 봐. 네. 성지순례죠 이게 바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베텐의 명소 성지순례 하신 분, 성재순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중랑천 가려다가 들렀나 보네라고 하신 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네. 오셨으니까. 아, 채팅창은 악플이 쏟아져 있어요. 할 짓 정말 없다. 다 남자죠, 뭐. 네. 아, 이 정도면 베텐 세트 메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텐 세트 부탁드립니다. 네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좋아하는 영화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영화 해바라기에 보면 희주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멍청한 건 불쌍한 게 아니라 나쁜 거야. 과연 오늘의 도전자들은 나쁜 멍청이가 되어 파수들의 놀림을 받을 것인지 덕후가 되어 명예와 백상을 콤보로 받을 것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더덕 퀴즈 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덕후 퀴즈 해바라기입니다. 네, 해바라기. 네, 2006년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성대모사로 엄청나게 재활용되고 있는 그렇죠. 김내원, 김혜숙, 허이제, 김병욱, 김정태, 한정수 씨 주연의 영화. 네. 아, 지난주에는 도전자들이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청취자 문제 준비도 안 돼서 네. 저희 둘이 즉석 연기까지 하는 네. 정말 발퀄 방송이었습니다. 네, 발연기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넘어갔죠. 네. 그날 들어주신 분께는 좀 사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매장이나 이제 오시는 분들을 항상 여쭤보면 그분들의 그 의견이 하나가 딱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베텐의 더덕 퀴즈쇼는 참 더럽다. 이건 거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진짜. 네. 네. 아, 그 오늘 저희 SBS 가족분들 중에 네. 그 이제 뭐 견학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네네네. 특히 학생들이 이제 오고 싶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늘 견학을 왔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사진 혹시 찍어줄 수 있냐? 그래서 이거 찍어드리겠다 했는데 네. 그 초등학생 세 명이었는데 네. 베텐 듣는데요.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참 죄송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참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성장하는데 약간 해가 되지 않을까? 초등학생들이 왜 네. 그걸 듣고 있나? 와 초등학생이. 네. 아 근데 첫
처음 만난 학생이 바로 했던 얘기가 그랬어요. 더덕 퀴즈쇼. 네. 좋다고. 아,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뭐. 아, 미래 파수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미래 파수. 판망주. 미래 파수가 뭐야? 얘들아, 그러지 마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자, 오늘은 제발 도전자들이 문제를 잘 맞춰서 분량도 진짜. 찾고 빅재미도 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진짜, 진짜요. 자,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더덕 퀴즈쇼 말이죠. 덕코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해바라기 관련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추시면 진정한 덕코로 인정을 하면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어른들이 좋은 거 가르친다고. 아, 너희들 이런 거 듣지 마라. 후 라고 하시는 솔직히 분들. 배울 건 없습니다. 네.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인천 사는 29살 이태희라고 합니다. 이태희 씨요? 예. 29살. 예. 네. 여자친구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냐고 바로 물어봐요. 목소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뭘 지금 보니까. 아, 사귄 지 얼마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와. 좋네요. 3년 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네요. 물어봐야죠. 3년 되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사랑이 더 커져서요. 거짓말쟁이네요. 자, 태희 씨.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영화 해바라기를 하는데요. 예. 그 전에 배틀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맨날 듣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애청자신데, 그, 태희 씨가 바라보는 더덕 퀴즈쇼는 어떻다? 어떤 것 같습니까? 문제의 뭐 질이나 이런 게. 아,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내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항상 내는 게 이게 이상해가지고. 맞추라고 내는 거냐 틀리라고 내는 거냐 이렇게? 그죠. 아, 네. 반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채팅창은 커플이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반감이 좀 돌았죠. 무조건 떨어지라고 하신 분들 있고 나가라고 하신 분들 있고. 나가는 뭐야. 결혼하라고 하신 분. 아, 이건 뭐 좋은 얘기네요. 네네. 예. 네. 자, 태희 씨는 실내 지금 어떤 일 하십니까? 지금 그 기계 이용해서 금속 깎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시간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일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땡땡이 치고 계시구나. 네. 땡땡이 아니고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해바라기 그 맞추신 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 계속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 영화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이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단계별로 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1번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고요. 조판수의 뒤를 봐주던 양기와 창문은 나이트클럽 경영권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오태식과 대립을 하는데요. 예언자라는 뜻을 가진 그 지역의 최대 유락시설인 이 나이트클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위락시설. 네. 네. 오라클이요. 뭐요? 오라클이요. 오라클. 혹시 스펠링 아십니까? O-R-A-C-L이요. 오, 결과는요?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 여자친구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 예전에 일하면서 잠깐 투잡할 때 네. 알바하다가 만난 친구입니다. 본인 접근을 먼저 했겠네요. 아, 그죠.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채팅창에 얼른 수요일 사연에서 보자고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요일도 들으시나요? 수요일 듣죠. 커플로서 비참 코너를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비참한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꽃길을 걸으시는 분이에요. 광역 도발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이제 본인이 탄다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예, 얘기했죠. 네, 얘기했죠. 얘기했으니까 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특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얘기해야지. 채팅창의 네. 그 분위기가 지금 너무 험악해졌어요. 네. 재수없다고 하신 분들 많고. 채팅창에 웃어? 이게 절대 힌트 주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우월감 느끼면서 듣는 거냐고 네. 하신 분들이 있네요. 우월감까지는 아니고요. 예.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이태희님께서 여자친구한테 방송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부터 더럽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네요. 아, 준비되어 있죠. 자. 자, 1단계 잘 통과하셨고요.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오디오 객관식 문제고요. 다음은 덕자 씨와 조판수 회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아이고, 해바라기 아주머니 이거 무슨 일 오셨습니까? 나는 너한테 내 식당 내줄 생각 10원어치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어? 전 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번 바친 놈입니다. 네 놈도 네 놈 집에서는 좋은 아빠인 척하고 다니지. 네 꼬락서니 보면 애들이 참 배울 것도 많겠다, 어?
나쁜 놈. 자, 덕자 씨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나간 뒤 조판소 회장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자기는 뭐 착한 놈인가? 2번, 나쁜 놈한테 어디 한번 당해보시든가? 3번,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4번, 세상에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몇 번일까요? 4번. 세상에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과연 결과는요? 네. 2번 문제까지는 별 긴장감 없이 아주 편하게 이태희님이 아주 잘 풀고 계십니다. 네. 네. 혹시 뭐 본인이 우리 태희님께서 예상했던 5번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5번 문제요? 네. 이런 주소 네. 같은 거요? 주소? 예. 아 숫자? 예, 숫자. 아 숫자. 아 그렇군요. 일단 이 웃음의 의미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예. 계속해서 3번 오디오 중간식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식이 희주와 함께 문신을 지우러 병원에 간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럼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아프지? 안 아파? 아플 것 같은데.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왜 꼭 저 고생을 하면서 지우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언니, 그쵸? 에헤이, 이거 정말. 요관, 이 양반 좀 내보내. 이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언니. 자, 언니, 이 다음에 이어질 희주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꼭 피부병 걸린 이구하나 같지 않아요? 뭐라고요? 피부병 걸린 이구아나 같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나요? 피부병 걸린 이구아나 같지 않나요? 네. 아, 요거는 중간에 있었던 대사고요. 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아까 최희주 캐릭터가 이야기를 할 때 피부병 걸린 이구아나 같지 않아요?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니까 최희주 캐릭터가 언니! 하고 얘기한 겁니다. 네. 고기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고기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자, 과연 결과는요? 오, 정답입니다. 야, 네. 공부 많이 하셨는데. 채팅창에 왜 안 떨어뜨렸냐고요? 왜 살려주냐고 하시는데 좀 더 높은 데까지 네.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상 편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또 말씀드리니까 저희 그 대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피부병 걸린 이구아나 부분이 있어서요. 정확한 워딩을 맞춰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살짝 중간에 제가 편집한 네. 부분이라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채팅창에 성재가 그냥 땡쳐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지금 이태희님에게 여론이 너무 험악한데 네. 여론을 잠재울 만한 좋은 얘기 하실 거 없나요? 혹시 뭐 네 하시고 싶은 말.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요? 매장당하겠는데. 자, 지금 솔로 분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네. 자, 이태희님. 2부에 저희가 네. 4, 5번 문제 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네.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Yes or Yes. 일단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주름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 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참 똑똑한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계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계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덕 퀴즈쇼 생방송으로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덕후 퀴즈 해바라기 덕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에 사시는 이태희 님이 1부의 3번 문제까지는 잘 진격을 하셨는데. 순항 중이죠. 네. 근데 이제 3년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고 닭살 돋는 멘트도 좀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사랑한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채팅창 분위기가 험악해서 네.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권호중님, 고릴라에 남기셨어요. 유령 청취자인데 꼭 떨어뜨려주세요. 처음 말해봐요. 쩌는 쩝쩝이님, 너는 진짜 나가. 꺾이는 골목길 조심해라. 아, 그냥 골목길도 아니고, 네. 꺾이는 골목길 조심해라. 네. 너는 중랑천에도 안 부른다. 라고 하셨고, 6834님인데, 이태희 파이팅 사랑해. 라고 보내셨어요. 여친 추정 문자. 여친 추정. 네. 불러보겠습니다. 이태희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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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시? 예. 6834님이 혹시 여자친구신가요? 아,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오, 그렇군요. 네. 야, 배텐에 이런 도발을 하시는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채팅창에 둘이 뭐 하냐? 그냥 둘이 통화하시면 되는데. 서로 문자 보내세요. 왜 저희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예. 난리 났다, 난리 났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기름을 부었다. 네. 자. 아니, 혹시 여자친구 번호를 못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를 빼고 부르니까 좀 헷갈려서요. 아, 뒷번호를 못 외울 수 있습니까? 아,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분. 네. 네. 엄마 번호냐고 하시면 있고. 자, 지금 이제 3번까지 굉장히 잘 맞추셨고요. 예. 이제 난이도가 좀 슬슬 어려워지는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4번 문제는요, 관찰력을 요구하는 좌우 선택 문제인데,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그것이 그 극중의 배우 입장에서 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본인이 주관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총 4개고요. 예.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거 말하자면 그 극 중에서 네. 김래원 씨의 왼쪽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왼쪽이라고 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연기가 귀걸이를 했던 귀는 왼쪽, 오른쪽? 그 배우 입장에서죠? 네, 네. 왼쪽 귀요. 왼쪽? 두 번째. 오태식의 힘줄 잘린 팔은 왼쪽? 오른쪽. 오른팔이요. 세 번째. 창모의 얼굴 흉터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마지막입니다. 카센터 아저씨가 깁스한 팔은 왼쪽 오른쪽. 왼팔이요. 왼팔. 이야. 정답입니다. 야, 잘 푸시네요. 영화 많이 보셨는데. 자, 채팅창에 태희야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여친까지 있으면서. 그러니까. 3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있는 분들이 3분까지 타가려고 하냐라고 네. 하신 분들 많고. 자, 이런 와중에 벌써 5번 문제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아, 지금 짜증 난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 지금 네. 더 더러워지자.
최후의 보로. 저랑 정영국 씨를 어지간하면 청취자분들이 응원하지 않거든요. 어, 네. 오, 지금 아. 엄청난 응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상대역까지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 제발 이겨라. 네. 아, 우리 너무 비참하다라고. 우리의 희망봉 5번 문제 기대한다고. 야, 여친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태희 씨. 예. 혹시 만약에 백화점 상품권을 받게 되신다면. 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백화점 가기로 했습니다. 야, 완전 멀었다, 완전 야, 멀었어, 오늘. 네. 지금 인천에서 이제 산업 여권으로 일하고 계신데. 네. 아, 채팅창의 이 여론은 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자, 모든 게 이제 5번 문제로. 예.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도발하려고.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고. 예. 자, 태희씨.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고요. 이거만 맞추시면. 이제 덕후로 인정되면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5번 문제는요. 더더키즈 쇼의 트레이드마크. 아까 예상하셨던 산수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혹시 펜과 종이가 주변에 있나요? 예,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가 잘 되셨어요. 그렇다면 보스가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총 세 가지 문항입니다. 1번. 네. 10년 전 오태식을 찾아온 최도필 패거리는 총 몇 명? 플러스 두 번째. 오태식의 죄수 번호는 몇 번? 플러스 세 번째. 엄마 희주 태식이 가게 앞에서 사진 찍은 시간은 오후 1시 몇 분일까요?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저거 뭐야? 죄수 번호. 네. 그 앞에 2하 7도 합쳐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 뒤에 네 자리만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아, 뒤에 네 자리만요? 앞에 방번호 말고 뒷자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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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필의 패거리 숫자 그리고 죄수 번호 네 자리 그리고 사진 찍은 시간 오후 1시 몇 분 분만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출까봐. 아, 이 포스가, 아, 이태희님 맞출 것 같다고. 맞추면 어떡해, 제발 맞추면 떨어져. 어떡해. 막 울고 계신 분도 있어요. 떨어져 주세요.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예. 아, 1시 몇 분 몇 초 후에 뺐냐고. 자, 정답 뭘까요? 3706이요. 뭐라고요? 3706이요. 3706. 네네. 예. 3706. 혹시 자. 그 풀이가 가능하신가요? 최도필 예. 패거리 숫자는 6명이요. 최도필까지. 최도필까지 6명. 6명. 그리고 예. 그리고요. 죄수 번호. 죄수 번호는 2873660이고요. 3660. 사진 찍은 예. 시간은 1시 40분이요. 5분. 1시 40분.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3706이다. 맞죠? 자. 그렇게 얘기하신 예. 거죠? 채팅창에 예.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확실합니까? 태희 씨? 잠시만요. 네. 아, 여섯 명이 맞나? 아니, 본인이 편한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섯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예, 제발, 예, 그렇게 할게요. 제발 광진이 형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우리 태희님께서는 3706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3년째 여자친구와 같이 사귀면서 백화점 상품을 들고 백화점을 가신다는 과연 결과는요? 이야! 정답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억지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희 제작진의 수준을 한참 넘으실 정도로 네. 태바락이 엄청난 아, 팬이라고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덕후로 인정합니다. 근데 준비가 네. 너무 잘 돼서 왔어요. 아, 저희 시간까지 마칠 줄 몰랐다고 제작진이 네. 좌절하고 있어요. 슬쩍 지나가는 부분인데. 아, 채팅창에 이게 나라냐. 정의는 죽었다. 네. 아, 청취율 떨어지면 이태희 씨 때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승 소감. 예, 아, 5번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어가지고. 오. 네, 다행이네요. 네, 자만심. 결국은 제작진까지 도발하고. 태희님.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팅창에 문제 유출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야, 근데 이거를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딱딱딱 다 네. 맞추셨어요. 배텐 코디 쓴다고 작가 중에 한 명이 코디라고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거만함까지 갖고 있어서 차단하라고 선물 주고 차단하라고. 아니 지난주에 소금 뿌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저희가 청취자분들이랑 연결이 돼서
문제가 중간에 굉장히 쉽게 탈락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쉽게. 저희가 지난번에 된통 당해가지고 네.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렸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5번 문제가 약간 쉬웠다. 5번 문제 가지고 너무 쉬웠어요라고 한 소감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사진 찍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어렵게 냈는데 네. 이분이 모든 걸 예측하고 네. 채팅창에 배텐 역대 최악의 방송이라고. 제가 이제 그 배텐 이 퀴즈 하기 전에 항상 영화를 보고 오는데 이 덕후 퀴즈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영화 내용을 많이 안 보고요 숫자를 많이 보게 돼요. 네. 네, 아 작가 남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신 분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네.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고요. 자, 배텐이 커플의 추억 따위를 만들어 주다니 정말 믿었던 방송인데 실망이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도 오늘 참패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분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부산 사는 강성민입니다. 강성민님. 네. 주무시다 전화 받으셨나요? 아, 듣고 계셨습니다. 아, 듣고 계셨나요? 있었어요. 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민 씨 여자친구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아, 네. 살짝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아니, 없을 것 같은 모습. 성민 씨. 네. 예.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취준생입니다. 아, 취준생이세요? 아, 네. 혹시 지금 이불 속에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완전 이불 속에 계시는 목소리라가지고. 네. 채팅창에 합격, 너 우리 편. 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파수구나? 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혹시 파수신가요? 아, 파수 좋아합니다. 좋아하신다.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앞에 해바라기 네. 관련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내드렸는데. 네. 본인은 다 아셨습니까? 아, 4번까지는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목소리가 예 슬픈 일 있으셨어요? 지갑 잊어버렸나요? 왜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아 목소리 굉장히 다운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아 일단 상품권 주고 시작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야 여자친구 없다는 거 하나로 예. 벌써 아군이 됐습니다. 넌 다 맞춰라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아 이런 분들이 잘 돼야 하는데라고. 성민 씨, 예, 성민 씨의 지금 그 주변 반응이 굉장히 응원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다 아시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화 많이 보셨죠? 아, 네네, 많이 봤어요. 네, 파이팅 해가지고, 예, 네, 태희 씨처럼 꼭 상품권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 파수로서 네. 조금 전에 대참사 때문에 운 거 아니냐고. 자,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민 씨는요, 일단 취준생이시고,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네, 정말 극과 극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거 안 주면 또 저희 또 욕먹어요. 그러니까. 네. 꼭 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성민 씨 아시겠죠? 네. 네. 자, 가겠습니다. 1번 난이도 별 하나짜리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창문은 조판석 회장에게 오라클의 경영방침을 어필을 하면서 무엇보다 나이트는 웨이터, 웨이터 하면 이 사람! 이라면서 웨이터를 강조를 하는데요. 창무가 밀고 있는 웨이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박지성이요. 박지성, 결과는요? 아, 정답입니다. 네. 채팅창에 모든 걸 다 갖춘 강성민님이라고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라고 하면서 네. 엄청난 응원이 박지성 선수에게 보내는 국민의 응원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자, 가볼까요? 계속해서 2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태식의 말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달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다섯 글자. 결과는요? 좋아요. 정답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난이도 괜찮죠? 네네. 자,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성민 씨가 생각하는 5번 문제는 어떤 거 같습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숫자도 네. 다 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네. 굉장히 풀이 죽어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네. 파이팅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귀에 눌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슬퍼 네. 보이고요. 네. 채팅창에 목소리 달콤하다고 응원하시는 분들 있고요. 네.
어쩜 성민이는 문제도 잘 맞춰라고 네. 응원해 주시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남자들의 응원을 받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또. 그렇죠, 이제. 아까의 참사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이제 내무반에서 네. 이등병이 이제 우리 그 내무반 대표로 축구 대회 나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밀어주는 느낌이고. 자, 아, 소 스윗하대요. 좋습니다. 네, 가볼까요? 자, 성민 씨 이제 3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고요. 다음은 해바라기 등장 인물에 관한 설명인데요. 다섯 개 중에서 틀린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경찰 최민석은 대형 중학교 3학년 6반이었다. 2번. 조판석은 장유시 시장이다. 3번. 희주가 키우는 개 이름은 백구이다. 4번. 양기는 태식이가 감옥에 있을 때 다섯 번 면회를 갔다. 5번. 오태식이 취직한 카센터 이름은 웰빙 카센터이다. 이 중에서 틀린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3번이요. 2번, 3번. 2번은 이제 조판석은 장유시 시장이다. 이게 뭐가 틀렸나요? 네, 시장이 아니라 시의원이요. 시의원이고 3번은 희주가 키우는 개 이름이 백구다. 뭐가 틀렸나요? 네, 덕구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2번, 3번을 얘기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정답입니다. 근데 덕구가 아니라 네. 복구죠. 어쨌든 맞았잖아요. 네. 어쨌든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채팅창에 강성민을 국회로 우리 성민이 똘똘하네. 역시 배운 사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렇게 남자들의 응원을 받는 남자는 정말 별로 없는데. 네. 아까 충격이 지금 반사작용으로 오고 있어요. 아, 성재원 토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힘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가 토달았네요. 죄송하고요. 왜 기죽이냐고, 배가 넘.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성민 씨. 네. 본인과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자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자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가 없어 지금. 아, 에너지가 화이팅에도 없어. 뭔가 이 그 희마리가 없어요. 네. 예. 아. 우리 성민이 부산시의원 나가라라고 네. 하신 분 있고. 뭐를 이렇게 지금 네. 하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민이 기죽이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절대 기 안 죽입니다. 네네네. 자, 성민 씨는 어떻게 어떤 일을 좀 준비하실 건가요? 아, 공무원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공무원이요? 7급 쪽 생각합니다. 오, 좋네요. 준비를 벌써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졸업한 지 졸업 이제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요. 아, 네, 이런 분들은 잘 돼요.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결국 시의원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뭐야. 네. 앞뒤만 하다 엘리트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경석이 형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난이도가 슬슬 어려워지는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주관식 OX 문제이고요. 해바라기 영화 속에서 오태식은 여러 번의 먹방을 선보이는데요. 다음 나열하는 음식 중에서 오태식이 먹은 음식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총 다섯 문제고요. 직접 먹는 장면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총 다섯 개 문항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호두과자 하나, 둘, 셋. O. 햄버거 X.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어묵 O. 4번 문제 마지막 수박 X. X. 이야, 정답입니다. 아, 채팅창의 갓성민. 아,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네. 네. 수박을 안 않았습니다. 먹었나요? 네. 네, 먹진 않았어요. 그냥 자르는 것만 보여요. 정확하게 디테일 디테일. 네. 자, 4번 문제까지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하나 됐어요. 아까 그 이태희님과 그 커플에게 상품권이 나갔는데 네. 강성민님에게 챙겨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일주일 내내 털릴 것 같고. 이거 채팅창에 기가 막힌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민아 넌 공무원 되겠다. 자, 이렇게 응원의 댓글들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세로 공무원 시험 씹어먹자. 네, 성민 씨 괜찮죠? 네네. 자, 아주 좋고요. 5번 자, 문제. 마지막 5번 문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펜이나 종이가 있나요? 아, 네네, 준비해뒀습니다. 아, 예. 자, 일단 그러면 5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오태식을 부르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목소리 톤과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부른 순서대로 등장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자, 총 다섯 개의 목소리고요. 먼저 1번부터 들어 보시죠. 태식이 왔냐? 자, 다음 2번입니다. 오, 태식이.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태식아. 다음 4번이요. 태식아. 마지막 5번입니다. 태식아. 자, 각각 다른 인물들이 요태식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자,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에 나온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문제 더럽다고 더방놈들 일로 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한 번 더 듣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성민이를 위해서 자. 성민 씨를 위해서 한 번 더 듣자고. 성민 씨,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아, 네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네, 일단 어떤 인물들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왔냐? 다음 2번입니다. 오, 태식이. 계속해서 3번이요. 태식아. 4번입니다. 태식아. 마지막 5번이요. 태식아. 자, 네. 이렇게. 아, 채팅창의 팥쑥꾼님, 성재야 답을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라고 하십니다. 강성민님 못 받으면 시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총 5개의 오태식을 부르는 이름을 나열해 드렸고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네. 네. 3번. 자, 3번. 1번. 1번. 5번. 5번. 4번. 4번. 2번이요. 2번. 3, 1, 5, 4, 2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네. 그러면 이게 극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아, 아니 없습니다. 없고. 자,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눈치 채셨죠 이제? 네. 눈치 빨라. 아, 참고로 그 마지막 2번 빼고 다 틀렸어요.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오케이. 성민 씨 다 틀렸어요. 이제 2번 빼고 저희가 지금. 힌트를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근데 5번에서 엄청난 힌트 드린 거예요. 근데 2번 빼고 다 틀리기 네. 솔직히 쉽지 않은데 이거. 네, 채팅창도 지금 약간 놓고 있어요. 그 정도면 나 어쩔 수 없다. 자, 눈치가 공무원급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가겠습니다. 1번. 뭐요? 1번. 3번. 4번. 4번. 5번. 2번. 아, 저기 너무 많이 틀렸다니까요. 아니, 아까 지금 다시 바꾸신 거예요? 다시. 자, 1번, 3번, 4번, 5번, 2번. 맞나요? 13452라고 하셨나요? 네. 안 바꾸실 거죠?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지금 여친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누구에게인가 남기실 말 있으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대성재 아나운서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 바로 끊기면 광고가 나간다는 거 인사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의 목동의 기적 가자. 목동의 기적 가자. 이게 나라냐. 자, 일단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1345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예! 정답입니다. 목동의 기적. 야, 미라클. 아니, 저는 네 개를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듣지도 않았었는데 정답을 어떻게 바로 재배열하셨네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성민 씨. 헷갈리긴 했는데 2번 빼고 다 틀리셨다 해서 네. 앞뒤만 좀 바꿔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다 틀렸거든요. 대박이네요. 야. 제가 캐스터인데 경기를 미리 포기했었어요. 아, 예상되는 경기가 좀 있거든요. 몇 개가. 이것이 바로 목동의 기적. 네. 버저비터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민 씨. 네. 네네. 축하드리고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예, 열심히 공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채팅창에 넌 찍어도 7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분위기 좋고. 강성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은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정말 냉탕과 온탕 오가서 저희도 긴장이 됐었습니다. 느낌이 약간 그 우리나라가 축구하다가 역전한 느낌이에요. 네. 아까 2002년 4강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는데. 아, 네. 네. 자, 아, 결국 오늘 두 분이나 덕후로 등극이 돼서 축하드리고. 이런 경우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성민이는 이미 내 마음속 7급 공무원이라고 칠한 멘트 날려주셨습니다. 조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아, 다음 주는 노래 퀴즈 주제가 이별입니다. 파수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소심한 오빠들 그 겨울 우리. 양 꿈꾸세요.